청주에서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전통시장 상인들이 먼저 나서 제안을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. 조미애 기자입니다. 현재 청주 소재 대형마트 10곳과 준 대규모 점포 36곳은 둘째 주, 넷째 주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.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월 이틀은 의무 휴업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청주는 일요일로 정했습니다. 저희는 일요일날 매장을 가는 편인데 일요일날 닫으면 갑자기 또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해요. 청주시가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10년 만에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온라인 시장 팽창으로 오프라인 시장인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계가 됐다는 판단입니다. 전통시장과 대형마트, 준 대규모 점포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해 바꾸면 그만이라 합의가 되면 상반기에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. 큰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공감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시민들의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협의를 원만히 마무리를 짓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. 평일 의무휴업일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청주 시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먼저 나서 대형마트 평일 휴무일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. 자체적으로 조사해보니 일요일에 쉬는 전통시장 점포도 30%라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에 따른 실효성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럴 거면 대형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바꾸고 대신 평일 의무 휴업일에는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을 이용해달라는 상생 캠페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평일로 전환을 해주고 또 그 휴무제가 변환된 날은 전통시장을 홍보를 더 많이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그나마 사람들이 좀 유치할 수 있는 돌파구로 할까? 뭔가를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. 대형마트 평일 휴무 조정안에 반기는 시민들도 많습니다.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저같이 주말에 자주 이용한 사람들이 많고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나 평일에는 바쁘기 때문에 장 보려면 주말에 휴무를 하지 않고 평일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청주시와 전통시장 상인들은 여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측과도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